참 대나무 숲이 대단하네요. 이게 지금 보시는 곳이 한 2, 3일 된 대나무 순, 그게 죽순입니다. 이 순으로 김치도 담그는구나 참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김치를 담았던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죽순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한 사실인데 참 신기하네요. 고려시대 문헌에는 당시 김치의 재료로 미나리, 부추와 함께 죽순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중국 문헌에는 오이로 김치를 담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죽순과 오이 모두 소금에 절인 형태였답니다. 그러니까 여름 채소들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소금에 절였던 것이 김치의 시작이었던 거죠. 바다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물에 걸려드는 녀석들의 얼굴도 하나둘 바뀝니다. 여름엔 험악하게 생긴 이 녀석과 만나는 일이 잦아진다는군요. 이게 지금 범치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잡을 때 그물에서 잡을 때 잘 잡아야 돼요. 네. 이게 아참 이게 가시가 부지하게 예리하거든요. 네. 살짝만 스쳐도 아파요. 아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거 아주 무식하게요. 이거요. 말로 못해요. 그 한번 해산하는 고통이라잖아요. 그거 못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아파.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상상 못하겠네요. 아, 이번엔 좀 순하게 생긴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거 뭐예요? 이게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 와, 이게 갑오징어. 오징어 중에서 가장 맛이 좋다는 갑오징어입니다. 범치에 갑오징어까지 다양한 녀석들이 잡히네요. 이 자체 이 앞 바다가 그 바다의 수초 잘피밭이에요. 잘피밭. 아. 그래가지고 모든 고기들이 산란하러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게. 예. 산란하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잘피밭을 두고 바다에 허파라고 부른다죠. 다양한 물고기들이 산란하고 자라는 곳인데요. 이 잘피밭 덕분에 바다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바다에 띄어놓은 부표에도 뭔가 잔뜩 붙어 있는데 이게 다 먹을 거리랍니다. 청각이에요, 청각. 네? 청각. 청각? 네, 청각. 그때 먹고 싶을 때 이제 이런 보통이가 붙어 있는 거 조금씩 뜯어다가 네. 집에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갑오징어의 범치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는 통에 망설이다 나오셨다는데 이 정도면 제법 쏠쏠합니다. 몸만 건강하고 부지런하면은 육지 소득보다는 나서요. 예. 사시사철 음식이 나오니까, 먹거리가 나오니까요. 배가 무트로 들어오면 범치는 마을 할머니들 손에 넘겨집니다. 가시에 찔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손도 못 댄다는군요. 이거 아직 살아있네, 언니? 이것이, 이거 찌르면 사람이 죽어. 진짜요. 못 모르고 만졌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렇게 위험한 녀석을 굳이 잡아서 힘들게 손질하는 걸 보니 맛은 맛있고. 제법 있나 봅니다. 이것도 맛있고 여름에 먹으면 좋지. 이것이 시험 갖고 된장물 하면 딱 구합이 맞아갖고 맛있어요. 범치와 딱 궁합이 맞는다는 그것. 깊은 우물 안에서 올라옵니다. 열무김치예요. 열무김치요? 이거 그냥 오늘 이거 이렇게 안 담그고 놔두면은 금방 저녁이면 그냥 익어버려. 부글부글한 익어버려. 부글부글해? 예, 부글부글해버려 그냥.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셈에다 담그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우물이 마을 공동 냉장고였다고 하죠. 요즘도 우물에 넣어두어야 제맛이 난다며 한 통씩은 꼭 넣어두신다는데 맛있게 잘 익은 것 같네요. 옛날에 반찬이 없었게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고기녁이 그 낚은 거 그놈을 썰어서 그 김치하고 된장하고 버물러서 잡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된장물이라고 이게 딱 멋이 나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네. 예, 그 이거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